2023년부터 사실 적용될 무렵에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를 맡아 있었는데 그때 이게 제도의 정비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이나 투자자 보호 또 그와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의 책임 그와 관련된 금융규제당국의 룰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금부터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가 해야 될 책임을 안 지고 돈만 걷어가려고 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해관계 충돌해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. 왜냐하니까 제 아들이 그 블록체인 관련된 그 일을 하는 회사에 그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참 황당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잘못 발언을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왜 책이 그게 뭐냐? 이게 도대체 뭐 비트코인이라고 이름 흔히 통칭되는 이게 화폐냐? 자산이냐? 누구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암호화폐라고 그러고 누가 암호자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라고 그러고 도대체 헷갈린다. 루나 테라 사태가 막 그때 일어나면서 국민적 분노는 높아지는데 왜 돈만 걷어가냐 이런 상황이어서 과세를 연기해놓고 국가가 할 책임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했더니 시끄러워져서 또 그렇게 난리가 나서 내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2년 지난 시점이 이제 바로 다 돼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좀 전에 우리 추기애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고민이기도 하고요. 제가 발언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해야 될 거예요. 숙제를 저도 열심히 잘 뒷바라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강명우님 시키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